아, 집회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서초동, 6시에, 6시인가 7시인가, 6시로 알고 있는데요. 6시에 또 집회가 있습니다. 무슨 집회냐?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집회가 매주 아마 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아, 여기가 일본 대사관, 일본 대사관 건물입니다. 지금 경찰분들, 오늘 삭발합니다. 초심님이 대표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삭발을 하시게 됩니다. 아베 비탄하는 게 아니고 네. 일본 경제 침략. 일본 경제 침략. 예. 또 일본 국민들이 촛불 시위라 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 정신을 깨달으라는 각성을 하는 그런. 일본 구구대사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야, 옆에 지금 빛이 있어가지고요. 삭발식 하고 있습니다. 삭발식. 내가 보기에 이게 삭발이지. 저 김포에.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삭발한 황교안. 대한민국 경제 침략을 저지역에 한 삭발. 네. 비교가 안 됩니다. 황교안은 저한테 머리 숙여 인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나면. 네. 아, 삭발 넣어주신. 0.8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1mm도 안 돼요. 오늘 그. 1mm고 2mm고 이 삭발 저는 네. 흥미를 안 두지만 하도 자한당의 황교안이나 뭐 이런 사람이 삭발하고 무슨 대단한 것만 없나 국민을 기만해서 삭발은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거다. 삭발 아무것도 아니야. 삭발은 머리도 시원하고 머리도 가렵지 않고 좋은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앞으로 삭발했다고 무슨 어디 가서 대단한 거 한 거 마냥 얘기하지 마라. 내가 내일 국회 들어가서 황교안한테 머리 벗고 삭발 내 했다 이렇게 빡빡 밀어야 된다 다시 해라 이렇게 줄 겁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발이고 이렇게 이거는 삭발입니다. 아니잖아요. 아, 정의당에서 논평을 냈죠. 황교안 삭발하려면 일본이 경제 침략을 때하지 왜 이제 하냐. 삭발하려면 여기 와서 오시고 일본 규탄 발언을 하세요. 앞으로 괜히 조국 그거나 찾지 마시고 예, 부탁합니다. 다음 차, 다음 분 또 삭발. 저 마포에서는 문배식입니다. 촛불 집회 빠짐없이 나오셨는데 결국은 오늘 삭발까지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삭발은 의미가 있는 거고 황교안이나 이현주 또 심재철보다 만 배는 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느 뭐 삭발하고 뭐 얻을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국민 기만할 일도 없죠? 없어요. 네,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하는 거죠? 네. 네, 항상 약자도 아니에요. 강자예요. 걔네들보다 강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한당이 삭발을 하는데 그건 삭발이 아닙니다. 이발이지. 그런데 너무 쇼를 많이 해요. 뭐 릴레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공천 릴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앞머리에 삭발에 결의에 찬 머리 삭발, 완전 삭발하고 있어요. 분명히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당미당략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삭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난 이해가 안 돼. 머리가 시원하고 웃음이 절로 나는데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아니 삭발하면서 뭐가 서로 지가 뭐 이럴 게 있어? 이럴 게 있어서 삭발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신재철이도 삭발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야 쇼 잘한다. 쇼. 삭발쇼 우리가 오늘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삭발쇼를 우리가 오늘 부셔버리기 위한 진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선 삭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요? 네. 뭐야? 네, 오천도 대표님이 삭발을 시키는데 안 좋으시죠? 오천 대표도 삭발합니까? 아니. 아니. 자, 삭발하도록 제가 모자를. 저는 또 삭발을 해가지고. 예, 오천도 대표도 삭발. 미리 하고 왔습니다, 삭발. 아침에 하고. 삭발을 하려고 했는데. 삭발하고 오신 분이. 없어요, 없어. 저는. 삭발은. 예, 안중근 장군님 유해하고, 일본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저지른 역사예고 또 위안부 강제정부 전체다 저지르고 간 만행에 대해서 석고 대지하는 날까지 저는 머리를 안 길릅니다.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연한 의지를 항상 일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초심이 변하지 않게 초지일관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항상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늘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일본 여행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도착국 된당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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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하셨어요. 예. 예, 약식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념 사진
자, 우리 삭발한 사람 여기서 이거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우리가 일본 경제 침략 저지를 위해서 첫 번째 삭발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마나 삭발하세요. 꼭 여기 와서 하세요. 쳐다보고. 예, 됐어요. 기름 발라줘야지. 자, 좀, 좀 과장해서 역사적인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 사실은 아닌데, 좀 그렇게 좀 말씀하겠습니다. 나도 환경같이 큰 의미가 있는 것 마냥 말씀드리면 환경보다는 100배 의미가 있다 이미 말씀드렸고, 역사적인 일본 경제 침략, 일본 반한내각, 아베 정권 규탄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삭발을 했습니다. 아, 사실 역사적은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걸로 했고요. 우리 오천호 대표는 항상 삭발을 하시는 분이고, 나도 머리를 항상 짧게 깎는 사람인데, 여기 계신 분은 머리를 길르다가 오늘 이렇게 삭발을 했는데, 그래, 머리 깎고 나니까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강경하면 따빵 가야 됩니다. 예. 여기 좀 봐주세요, 선생님. 너무 연철이 뜬다. 너무 커서. 연철이 앞서서. 그냥 세워놔. 아,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네. 입이 부르터가지고 지금 여기가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살이 지금부터는 예, 농성 1인 농성을 시작합니다. 예, 아, 이게 우리 시민분이 예, 강원도 왔다. 딸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줄게, 빌려줄게. 여기 있어 이거. 감사합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예, 원래 이게 예, 끼니도 거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투쟁도 즐겁게 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오 대표님도 아, 맛있게 드시네요. 먹는데 얘기 좀 하면서 먹어. 예. 먹방은 무슨 재미로 보는? 예, 먹방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수님 맛있게 드시네요. 임부장님 먹방하지 않아? 예, 맞아요, 먹방. 사장을 그때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아, 귀한 음식. 귀한 지금 말하자면 재벌집 아들들만 먹는 그런 귀한. 응징 취재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